저도 이제 그전에는 개인 설명회 같은 걸좀 이제 자주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최근 한 2년 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사전 신청을 하신 분도 한 50분 가까이 계시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관심을 좀 보여주셔서, 뭐 하여튼 고맙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일단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이제 구급하고 7급하고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6개월 이하가 많지만 또 이제 개중에는 또 제시나 또 이제 2년 3년 이렇게 좀꽤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뭐 공시 뭐 이렇게 장난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죠. 이게 다뭐 이게 평생 직장을 달린 문제라. 저도 이제 수능 강의를 제가 한 20년 이상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 강의를 제가 지금 이제 11년을 했는데 이제 뭐둘다 보람이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제 공시 강의가 조금 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능이야 뭐 점수 맞춰서 대학 가면 되는 거지만 이게 또 공시는 또 평생 직장을 잡는 문제니까 이게 훨씬 사실은 따지고 보면 더 절박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시판은 이제 무서운 동네입니다. 여기는 들어오기는 쉬워요. 들어오기는 쉬운데 뭐 친구 따라서 이제 뭐 쉽게 진입들을 하죠. 뭐 지금은 그래도 장벽이 조금 더 있는 편이지만 바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과목이 있을 때뭐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그 특히 이제 사회라고 하는 이제 좀 만만한 과목이 이제 낑겨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진입을 아주 편하게 생각했죠. 그냥 뭐 친구 따라 이제 강남 가듯이 뭐 그냥 뭐큰 고민 안 하고 나도 공시 준비 좀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붙어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진짜 이제 또 일찍 접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3, 4개월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나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일찍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한 1, 2년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되게 무서운 동네입니다. 이게 수험 기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이제 합격해서 이제 붙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붙어서 또 이제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 또 이때 이제 고통스러웠던 거다 잊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이제 뭐 미래를 알면 또 재미없죠. 근데 그 미래를 모르니까 자기가 반드시 붙는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겁도 나고 좀 답답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항상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마음도 약해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도 막 들고 아 씨발 때려칠까? 아버지 친구가 뭐 어디서 뭐 저기 뭐야 무슨 취직하라는데 거기 갈까? 뭐 이런저런 생각 뭐 온갖 생각 다 드시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을 선택하셨으면 여기는 무조건 붙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잘난 놈은요, 그냥 이제 무조건 빨리 이 바닥 뜨는 게 잘난 놈 잘난 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좀 되실까 싶어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뭐 제가 너무 시간 끌지 않게 여러분들 바쁘신데 뭐 목표는 7시 반. 그다음에 이제 뭐또 질의응답 받다 보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최대한 좀 빨리 제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대충 끝날 무렵에 이제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또 추가적으로 또 상담할 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요즘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걸 이제 거의 못 하고 있는데 뭐그또 이쪽 그 노량진에 수업 나오시는 분들은
제 수업 나오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 연구실에 전화하셔도 제가 뭐 전화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뭐 저도 2차 절차해서 이제 옛날처럼 이제 의욕적으로 전화 상담을 많이 하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2012년 3월 1일부터 제가 공시를 했는데 자 공시하면서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더 절박해졌죠. 지금은 사실 뭐 전공 과목이 중요합니다. 전공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중요도가 여전히 중요한 과목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전공 과목이 조금 더 중요한 전공 과목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진 거죠. 한국사는 어쩌면 다섯 과목 중에서 가장 컴팩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한국사의 진을 빼면요. 이건 뭐 다른 과목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좀 더 절박해졌습니다. 하여튼 뭐 컴팩트하게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개념은 교과서 범위에서 이제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기출과 모의고사로 보완을 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마음속에 결벽증 있죠. 이상하게 이제 공시 쪽은 제가 수능 강의도 한 20년을 했지만 이 공시 쪽은 보면 이렇게 또 특히 이제 장수생들 보면 이렇게 좀 결벽증이 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쪽 노량진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노량진 쪽 분위기가 뭐 이제 뭐 이게 이 시험이 20대 1, 30대 1이니까 너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이제 완벽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갈린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많이 외우고 최대한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런 게 지금까지 이제 좀 트렌드였던 거죠.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좀 이제 약간 좀 결벽증, 완벽주의 이런 거 좀 살짝 좀 그걸 내려놓는 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수업머리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뭐 최대한 반복 많이 해야 되겠죠. 수업머리가 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애들은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사 장점이 있습니다.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요. 여러분들 실제로 몇 달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어나 영어는 이 범위 개념이 좀 약합니다. 이게. 이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공부해야 이거 95점 만점 맞는 거지? 이 범위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한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범위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범위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곱비리들이 사용하는 그 교과서보다는 옛날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교과서 범위에서 나옵니다. 제가 수능 강의를 20년 이상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이 교과서 범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역대 기출. 이게 또 범위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게 아주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 보면 대부분 역대 기출이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공시 한국사는 정확하게 범위를 지켜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을 살짝 가끔씩 아주 가끔씩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다 역대 기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6년 동안에 기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기준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현실에 보면 많이 지금 그 한국사는 최근 2, 3년 사이에 제도도 바뀌고 그래갖고 이제 노량진도 많이 좀 변한 편이에요. 선생들이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기출 문제 수를 좀 많이 줄이고 있죠. 근데 여전히 1700문제, 1800문제 해요. 근데 작년, 재작년까지 몇 문제였냐? 2500문제, 3000문제였습니다. 기출 문제가. 뭐 기출 문제 많이 풀면 선생님 그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초점이 문제 기출 문제 수가 어차피 뭐 같은 문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요란하게 뭐 2천 문제 3천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이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 저는 뭐 800 문제 풀라고 해요. 우리 800지 풀라고 합니다. 800지. 800지 풀어도 뭐 만점 맞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량진은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저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하건데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벽증
이걸 이제 강사들이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이제 뭐 기출문제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집, 그러니까 이게 문제집이 두꺼운 거, 수험서가 두꺼운 거는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강사들의 주요 수요본이 지금은 패스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강사료가 아닙니다. 책입니다, 책. 강사들의 주 수입원이 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책의 부피를 두껍게 하는 거지. 기출문제 수를 불리고 두껍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책을 비싸게 팔아서 거기서 이제 주로 수입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에 무조건 콤팩트하게 해야 된다. 한국사는. 그렇게 해도 95점 만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다. 뭐 이게 이제 특히 뭐 최근 한국사 경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저도 이거 직업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이렇게 공직 생활 하시면서 자기 맡은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세무면 세무, 뭐 검찰이면 검찰, 일반 행정이면 일반 행정, 자기 맡은 바 직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 5년, 10년 해보세요. 거의 뭐 달인이 되실걸? 저도 이게 직업이잖아요. 기출문제 못 외우겠습니까? 다 외우지. 17년에 그 문재인 정부 첫 해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에는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네 번 쳤어요. 네 번 쳤는데 나머지는 괜찮았는데 요 하반기 국가직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지금까지 뭐 9급 막 7급 예외로 하고 다른 직렬 예외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치는 게 이제 9급 국가직 지방직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탈이 난 게 18년이죠. 18년 국가직 있고 지방직 있는데 얘는 지금까지 9급 7급 통틀어 가지고 당시엔 7급에도 뭐 한국사 있었잖아요. 경관이 악명 높거든. 한국사 어렵기로 악명 높거든. 모든 직렬 통틀어 갖고 15년 동안 공개된 기출문제 중에 이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문제 자체는 좋은데 너무 어렵게 낸 거야.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국가직의 인기 직렬 있잖아요. 한국사 70점 맞고 다 붙었습니다. 이때는 한국사 70점 맞아도 너 훌륭했다. 꽈락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좀 얘는 좀 잘못 낸 거죠. 출제자들이 이제 난이도 조절 잘못한 거지. 그 다음 이제 19년에 국가직 지방직이 있었는데 둘 다 난이도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에 국가직 지방직이 있었는데 자 여기는 이 국가직이 조금 어려워. 조금. 문제는 정말 잘 냈습니다. 지금까지 뭐 국가직 지방직 중에서 뭐 정말 퀄리티로 따지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문제 잘 냈습니다. 21년 어땠냐? 21년 국가직 지방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국가직 살짝 어려웠습니다. 발해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22년 국가직 엄청 쉬웠고 지방직 적당한 난이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뭐 둘, 넷, 여섯, 뭐 7개년이라고 뭐 이거 두 번 쳤으니까 7개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직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일 어려웠던 건 얘. 그 다음 어려웠던 건 얘. 그 다음 이제 뭐 여기는 뭐 살짝 적당히 살짝. 결론적으로 지방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8년, 9년, 10년 통계가 다 그렇습니다. 적당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표준 난이도가 이번 지방직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제일 쉬웠던 건 이 두 번입니다. 이 두 번은 변별력 상실. 완전 변별력 없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좀 거시기한 문제고. 뭐 표준 난이도가 뭐 이런 것들이 표준 난이도입니다. 그다음 이제 요즘에는 문제 깔끔하게 냅니다. 깔끔하게. 그냥 국가직의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 지방직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올해 지방직처럼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95점 만점 나옵니다. 본인 큰 실수 안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국가직은 어떠냐? 약간 국가직은 지금까지 냉탕 온탕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어려울 때도 있었고. 요건 뭐 난이도 조절 잘못했으니까 이건 예외로 치자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나 얘나 얘처럼 뭐 약간 적당히 살짝 좀 어려운, 약간 좀 어려운, 뭐 국가직에 뭐 인기 직렬도 90점 맞고 뭐 다 붙은 뭐 그런 정도 난이도니까 그렇게 아주 쉬운 난이도가 아닌 거죠. 이제 얘는 좀 잘못된 거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아직도 이 강사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도태될 뿐이에요. 강사들이 자기가 15년, 20년 동안 가리키던 거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꿉니다. 그냥 이제 최근 출제 트렌드와 안 맞았으면 서서히 도태될 뿐이에요. 시장이 그걸 도태시키던 거죠. 이렇게. 바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노량진의 뭐 공시 강의가 뭐 이론 강의가 다 7,000분, 8,000분 그랬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상한 거 뭐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수험생들한테 다 외우라고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한국사 이게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늘 말씀드리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 객관식 시험은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세 번째. 우리 교재 뒤에 있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에 우리 공시생들은 강의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자기 공부할 새가 없는 거지. 강의 듣는 걸 자기가 이 공시 공부한다고 수험 공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하고 담벼락 쌓고 살아가지고 공부를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다 강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답답한 케이스가 가끔 있긴 있습니다. 전혀 뭐 이게 없다고 말 못해요. 근데 현실에 우리 제가 부딪혀본 공시생들은 강의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강의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공부. 제가 이제 그 저한테 이제 항상 물으면 선생님 그 뭐 무슨 강의 들을까요? 난 기출 강의 듣지 말라는 주의예요. 기출 강의도 들으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효율. 가성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제가 봤을 때는요. 공시생 중에서 기출 강의까지 들어야 되는 정도로 답답한 사람들은 열에 한둘이에요. 보통 기출 강의 안 들어도요. 혼자 풀고 해설지 보면 돼요. 그다음에 요즘엔 세월이 좋기 때문에 인간 같은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나 자기가 체크해둔 문제, 별표 친 문제 그런 것만 빠를 옮겨가면서 강의 들으면 살짝 도움은 돼요. 근데 이제 현실은 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출 강의 다 들으라고 하죠. 내가 그걸 하도 까니까 요즘에는 이제 강사들 중에서도 기출 강의 굳이 들을 필요 없다는 강사들이 조금씩 있더라고. 바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기출 강의 강사들이 열에 아홉은 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기출 강의를 들어야 될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전체 공시생들 중에서 열에 한둘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들어도 돼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 읽고 그다음에 정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뭐 그런 건 체크해놨다가 이제 빠를 옮겨가면서 이제 강의를 듣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이게 그 좀 본인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은 세월이 좋아서요. 여러분들이 굳이 강의를 듣지 않고도 이렇게 좀 반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OX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혼자서 뭐 빈칸 채우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 굳이 강의 들을 필요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초시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초시생들은요. 처음에 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전체 공부 시간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사 같은 거 아무리 날로 먹는 과목이어도 한국사 같은 것도 강의 들어야 됩니다.
이런 강의 안 듣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강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초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50시간에서 55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 순공을 한다.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그럼 나는 초수생들은 처음에 6개월, 8개월 정도는요. 전체 공부 시간에서 강의 듣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50%나 60%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하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자, 좀 적게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재수생들은요. 재수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강의 듣는 시간 전체 공부 시간에서 맥시멈 40%입니다. 30% 이하로 줄인 게 좋아요. 정말 꼭 필요한 강의만 듣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저는 뭐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재수생들한테 뭐 쌤 뭐 제가 부득이하게 제시를 하게 됐는데 이론 강의 개념 강의 다시 들어야 될까요? 저는 듣지 말란 주의. 압축 이론 강의 같은 거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하여튼 뭐 좀 너무 강의에 좀 의존하지 말고 이게 자기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진짜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 이 노량진 문화도 그렇고요. 이 공식 문화가 주화장창 강의 듣게 만듭니다. 이게 자본주의니까 돈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패스, 요즘에 다 패스로 공부하잖아요. 당강자 구매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패스로 구매를 하는데 강사료를 어떻게 안분하냐? 러닝타임으로 안분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강의 많이 듣게 해야지. 그래야 자기 강사료가 많이 나오잖아. 현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OT의 황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OT 같은 거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 이 강의를 안 들으면 떨어질 것 같아. 깜빡깜빡 낚입니다. 여러분들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막상 이제 합격한 선배들 말 들어보면요. 그렇게 강의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은 사람 의외로 안 많습니다. 강의는 진짜 이건 꼭 필요한 거 보조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강의 그렇게 많이 찍어놨냐? 수험생들이 다정다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우리가 강의를 찍는 거지 그걸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두 번째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수능 강의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론 공부와 문제풀이의 어떤 상호작용 되게 중요하셔야 됩니다. 이거 객관식 시험이잖아. 여기서 잘난 놈이 뭐야? 뭐 내용 많이 하는 놈이 잘난 놈이 아니야. 이 내용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에다 적용을 해서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 잘 골라갖고 점수 잘 받는 놈이 이게 잘난 놈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공시생들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합니다. 문제 푸는 걸 왜 두려워하겠어요? 문제 풀어서 틀릴까 봐.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감 부족인 거지. 자기가 철저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 풀면 틀릴 것 같아. 뭐 실제로 문제 풀어봤더니 또 틀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걸 좀 미루거나 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거나 미루면요. 이 바닥 못 떠납니다. 이 바닥 못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차라리 제가 초시생들은요. 요약노트를 살짝 참고하더라도 완전 오픈북은 아니더라도 요약노트를 살짝 참고하더라도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된 기출문제잖아요. 문제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아,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보니까 이게 항상 이 정근대사 문제 패턴이 똑같구나. 탐구자료는 뭐 정치 쪽을 주고 선택지 1, 2, 3, 4번은 문화 쪽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융합을 시켜서 문제를 내는구나. 탐구자료를 안 주는 단순 단답형 문제가 가끔씩 있는데 이거 다 말장난이구나, 이거. 이거 문제 풀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 이제 이론 공부로 왔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거 좀 강조를 좀 합니다. 알겠죠? 절대 그냥 뭐 요약노트만 자꾸 보지 말고 문제 푸세요. 문제.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출이에요. 기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 8년, 9년, 10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노량진 문화가 워낙 올드하게 공부하는 게 노량진 문화니까 제가 뭐 맨 그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런 개인 설명회 같은 걸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찍어놓은 게 좀 오래되긴 했지만 많이 있어요. 혹시 뭐 공부 안 되고 그럴 때 좀 찾아보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패스가 사실 따지고 보면 장점이 더 많습니다. 잘 활용하면 이거 수응 기간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일단 패스라고 하는 게 요즘 수험생들은 아마 공단기든 메가든 어디든 간에 단강자로 구매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패스 구매하죠, 패스. 거의 뭐 매출의 99%가 다 패스 매출입니다. 근데 이제 패스를 신청하면 전 과목 모든 강사의 강의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 잘 잡아야 됩니다. 활용을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강좌. 자기가 꼭 필요한 강좌를 뭐 진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게 이 단과일 때는 하나하나가 돈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자기가 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구매하고 공시생들 주머니 사정이 어렵잖아. 가난하잖아. 솔직히 공시생들 중에서 돈 신경 안 쓰고 뭐 수험서나 뭐 이렇게 강의 구매하는데 돈 신경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많지 않거든. 열의 아홉은 이게 항상 뭡니까? 이게 좀 주머니 사정을 좀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패스는 이게 어차피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잘만 활용하면 공부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수응 기간 확 줄여줄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겠죠. 중심 잘못 잡으면 강의 듣다가 볼일 다 봅니다. 하나같이 또 강사들이 OT의 황제들이라 이 강의를 안 들으면 떨어질 것 같아. 이 강의 너무 많이 강의만 쳐듣다가 내일이 국가직이야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게 상담해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 그다음 이제 그리고 책값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하여튼 뭐. 패스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진짜 이거는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진짜 꼭 필요한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강의 들을 때마다 강의를 선택하고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강의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강의인지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패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워낙 또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 강좌를 끝까지 이렇게 딱 정했으면 이제 완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시생들은 이 복수의 강사의 커리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초시생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초시생들은 일단 강사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믿고 따를 강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사의 콘텐츠를 가급적이면 끝까지 그냥 쭉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재시생들 정도 되면 뭐 이렇게 복수의 강사의 콘텐츠 중에서 아 뭐 요것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아 이 선생 요것도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건 재시생들이나 삼시생들의 이야기고 이 초시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시생들이 잘못 그런 데 발을 들여놓게 되면 인내심이 없어져요. 조금 듣다가 뭐
옆에 조금 더 좋아, 남의 댁이 커 보이고, 뭐 저게 좀, 뭐또 저쪽으로 갔다가, 또뭐 조금 듣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